제주 특별자치도 빌립의 의뢰봉사가 이제 다시 4년 만에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시작된 산타마리아 의료봉사. 의료인력 19명, 의료지원 물품 50박스. 역대 최강 의료진으로 돌아왔는데요. 네, 4년 만에 저희가 오게 되니까 여기 혹시 코로나로 인해서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도 않고 관심이 좀 적어지고 그럴까 솔직히 걱정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도착해서 보니까 예전보다도 오히려 더 저희를 기다렸다는 표정으로 박수와 환호를 해주시고 저희들의 어떤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표정들을 느끼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산타마리아 시민들과 다시 함께 웃음을 나눈 시간들이었는데요. Congratulations. 그 행복한 순간으로 빠져볼까요? 의료봉사단을 찾아온 특별한 손님. 장난기 가득한 얼굴인데요. 의료봉사단을 위해 무거운 선물까지 들고 왔다고 하는데. Mom, excuse me. This is chairman from Jane. 이분들은 누구일까요? 2017년, 한눈에 봐도 작은 아기를 안고 의료봉사단을 찾은 할머니. 이런 nga po, inuupusya. May halang. May halang. Kaya dinala ko doon. 그 우리나라 같으면 인터넷에 인다가 충분히 배달 숙성되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숨지 않고 그냥 키우고 있는데 다행히 숨을 쉬고 있는데 호흡곤란이 상당히 심해요. 상태가 많이 안 좋았던 아이를 위해 의료봉사단은 집까지 방문을 했었는데요. 마부디 naman po at ako po ay nagpapasalamat sa inyo po at kayo po ay pumunta sa aming bahay po at saka dito po sa akin po. Maraming maraming po salamat sa inyo. Sa inyong pagtulong sa amin. Natutuwa po yun at naiyak po. Hindi ko po sukat akalain kayo po ay dumating sa amin. 떠나는 날까지도 의료봉사단의 마음속에 걱정으로 남은 환자였는데요. 너무 감사하다고 과일을 갖고 왔어요. 아이고, 드리겠다고 아까부터 기다렸어요. 아이고. 너무 작아 걱정했던 아기가 개구장이 아이로 커서 의료봉사단을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심고 간 작은 희망이 꽃을 피워 큰 행복이 되어 찾아온 순간이었는데요. 아이고. 그 꽃의 향기가 더욱더 멀리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의료봉사단의 인기는 변덕스러운 날씨에도 식을 줄을 모르는데요. 필리핀의 기후 환경 때문에 환자들이 몰리는 과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비인후과인데요. 아무래도 산타마리아시 주민들은 그 의료시설 접근성이 떨어지고 날씨가 습한 날씨이기 때문에 코와 귀 질환이 많습니다. 그래서 코와 귀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온 다습한 기후 때문에 코와 귀에 항상 불편함을 달고 사는 산타마리아 시민들입니다. 이때 한 어린 소녀가 들어옵니다. 귀가 잘 안 들려서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귀를 보는 순간 귓속이 검은 무언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귀에 그 모래 성분의 딱딱한 돌덩이가 들어있어가지고요. 애가 귀가 잘 안 들리고 귀 통증을 호소해가지고 귀 이물이 외이두를 다 막고 있기 때문에 꼭 제거해야 됩니다. 그 모습을 본 대기 환자들도 놀라서 웅성거리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제거될 수 있을까요? 한 번에 쑥 하고 나오는 이물질. 이렇게 큰 이물질이 있었으니 안 들릴 만도 했겠어요. 이물질을 보고 안심한 소녀가 한박 웃음을 짓는데요. 불편함을 씻고 행복하게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강렬한 눈빛으로 환자들을 스캔하는 이분. 바로 내과의 이태우 원장님입니다. 4년 만에 왔는데 그 사이에 이제 질환들도 여러 가지 조금 변했는지 환자들도 조금 연세가 많이 고령화가 돼 있고 또 환자 병들도 많이 진행돼 있는 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단순하게 기침으로 왔는데 진찰을 하다 보니까 심한 심부전증으로 진행돼 있는 환자들도 있었고 서 있기가 힘들었다고 해서 왔는데 서 보니까 심한 하지정맥류가 있는 환자들도 있었고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해서 와봤는데 보니까 심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의심되는 환자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질환이 합병되어 있는 환자들도 다양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Thank you for your... Thank you. Thank you for... 원장님, 몇 분 정도 오늘 진료 보신 것 같아요? 많이 본 것 같은데요. 대략 몇 분 정도? 아마 여기 오신 분 중에 한 반은 우리가 보지 않았을까요? 네. 환자들이 많은 만큼 약도 빨리 닳게 되는데요. 약국은 지금 비상입니다. 일부 약품의 수량이 얼마 남지 않은 건데요. 하지만 걱정은 금물. 이럴 때를 대비해서 해결사를 준비했는데요. 약은 주문을 지금 했어요. 해가지고 지금 필요한 것들 좀 몇 가지 있어가지고 그거 체크해가지고 지금 이제 보건소에서 막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원팀인 사람들처럼 잘 짜여져 빈틈없이 움직이고 있는 의료봉사단. 사실 약국의 경우 모든 과가 이용을 하기 때문에 특히 더 바쁘고 신속해야 하는데요. 약국의 계산기는 왜 등장했을까요? 약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뭐 과장님들 진료도 중요하지만 약을 조제를 정확하게 용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계산기 들이키면서 정확한 약을 조절하고 있어요. 용량 이런 거를. 약의 용량이나 함량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조제해줘야 하는데요. 어렵진 않을까요? 일단 과장님 처방이 주는 대로 있는 약 선에서요. 그냥 나눠주는 게 전부예요. 덤덤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약 조제는 조금 까다로운 점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갖고 오자는 약, 특히 소아과 약들은 다 시럽으로 다 만들어져 온 약이라서 저희가 약병에 넣기만 하면 되었었는데 이번에 보건소에서 가져온 약들은 원액이라든가 파우더로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믹스해서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 외에는 별다른 어려움은 특히 없었습니다. 사실 간호 업무는 진료가 끝난다고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요. 진료가 모두 끝나고 편안한 휴식을 취하는 밤. 부엌에서는 세척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 종일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드레싱 세트를 저희가 정리를 하지 못하고 소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숙소에서 소독하고 다시 드레싱 세트 만들고 내일 거 준비하고 있어요. 수술 도구이기 때문에 세척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소독기에 돌려놓고 다시 또 꺼내면 건조를 시키는 그 부분들이 있어서 건조를 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잠시 가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대로 그냥 자연적으로 말려야 될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어요. 세척, 살균, 건조까지 의료봉사단의 불빛은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수술 도구들은 어디에서 쓰고 있을까요? 바로 체육센터 옆 외과 산부인과 진료 건물인데요. 수술대 위로 열심히 소독했던 수술 도구들이 보입니다. 이제 그 빛을 발할 때인데요. 간호조무사와 함께 처음 맞춰보는 탑. 근데 의외로 아주 상당히 열심히 손발을 잘 맞춰가지고 좀 하고 있어요. 저도 저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수술 끝나고 소독하는 거를 우리 저 간호조무사들이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는데 차질 없이 열심히들 도와줘가지고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과 수술실을 찾은 한 환자. 상태를 보곤 바로 수술대 위로 준비를 하시는데요. 어떤 것 때문에 방문했을까요? 지방동, 지방동. 지방동인데 사이즈는 한 3cm 정도인데 좀 깊이 위치해 있는 그런 거였죠. 내내 거슬렸던 지방종이 똑하고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묵은 체중이 싹 날아갈 것만 같아요. 80%가 아마 표피낭이라고 그런 양성 종양인데 이게는 기온 자체가 덥고 습하다 보니까 이 땀샘이 잘 막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땀샘이 막히면서 이렇게 양성 종양이 형성되는 건데 그런 이유의 그 표피낭이 많은 이유는 이제 환경적인 영향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 덥고 습한 기후의 영향이 많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위생적인 부분에서도 아마 조금 위생 관리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수술 이후에는 봉합실 제거 등 사후 관리가 필요한데요. 의료봉사단이 떠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가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다음 날 그 다음 날까지 이제 우리가 상처 부위 소독 같은 걸 다 해주고 있는데 저희가 떠나고 나게 되면 그 뒤에 상처 치료하는 거 하고 나중에 봉합사 제거하는 거는 여기 보건소장님하고 다 상의를 해서 이쪽 보건소에서 다 마무리를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다 얘기가 됐습니다. 아, 다 계획이 있으셨군요. 마음이 한결 놓입니다. 수술이 끝난 뒤 조찬현 원장님이 급하게 짐을 챙기시는데요. 진료실 앞에 준비된 앰뷸런스. 다 함께 타고 어디 가는 건가요? 하반신 마비가 된 환자가 욕창이 생기고 지금 아주 힘들게 고생하면서 살고 있대요. 콘크리트 벽만 세워진 좁은 단칸방 안에서 지내고 있는 한 사람. 전신마비로 움직이지 못해 다리와 엉덩이에 심한 욕창이 생겼는데요. 그 모습을 매일 바라보는 남편은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She fell on a tree, a mango tree. She climbed up and she fell. There's a more root under it. The spider fell on that ground. He was climbing. Climbing the tree. Taking fruit, mango fruit. The branch that she handled. 아픔을 잊고 다시 웃을 수 있을까요? 산타마리아 중심가와는 조금 먼 외곽에 살고 있는 에머슨 씨. 한참을 달려 마침내 도착했는데요. 드디어 만나게 된 그녀. 저 약만 사용하고 계시는 중이시죠? 현재 이제.
사용하는 약은 오직 과산화수소밖에 없다고 합니다. 생각이 많아진 조찬현 원장님. 네, 어떠세요? 지금 어떤 엉덩이 쪽에를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쪽은 덜 눌리는 데이기 때문에 지금 뭐 보기에는 뭐 일반인 보기에는 굉장히 심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욕창 치고는 이 무릎 쪽은 그렇게 막 심한 건 아니고 엉덩이를 한번 봐야 되겠대요. 욕창 부위인 엉덩이를 보자 한 번 더 표정이 굳는 원장님입니다. 엉덩이가 움푹 파여 뼈가 보일 정도로 욕창이 진행됐는데요. 거의 뭐 뼈가 보일 정도고 이쪽 그 척추 아래쪽 여기도 뭐 상당히 심하네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상처가 심각합니다. 그 모습을 본 남편, 속이 더 타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처 소독하고 이게 뭐 지금 한번 소독하고 뭐 한다고 해서 이게 확 좋아지거나 절대 그렇지가 않은 상황이니까 사실은 목적은 지금보다 지금 이 상태보다 더 나빠지지 않게만 유지를 시켜주는 게 사실은 지금 현재에서는 최선이에요. 상처가 깊고 부위가 큰 만큼 소독도 더 아플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은 이 사이다 안에다 썩어가지고 녹아있잖아요. 눈을 질끈 감고 참는 에멀손 씨를 위해 남편이 팔을 감싸줍니다. 상처도 힘든 마음도 잘 아물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치료합니다. 상처를 소독하며 계속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니고 있던 조찬현 원장님. 경과를 보며 함께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미안함에 원장님은 상처에 꼭 필요한 것들이라도 챙겨주고 싶습니다. 이거는 그냥 테이프 종류고요. 가져왔던 상처 소독에 꼭 필요한 거즈, 테이프, 탄력붕대를 모두 전달하는데요. 이거는 엘라스틱 밴드지. 지금 이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매일매일 치료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절대로 이 부위가 바닥에 눌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힘들지만 이 환자를 공중에 띄워놓는 게 사실은 최선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계속 이거 좌우로 바꿔주고 눌리지 않게. 당장 해결해 줄 수 없는 미안함에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합니다. 그런 의료봉사단의 마음을 아는 듯 환하게 웃어주는 에멀손 씨. 의료봉사단의 방문으로 고통이 조금이라도 나아졌기를 바랍니다. 작은 천사를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산부인과인데요. 천사들이 미리 세상과 인사하는 순간입니다. Congratulations. Mostly the patient's concerns for the check-up of her uterus. Uterus for baby. For baby. And the other is pregnant woman. 이제 삼남매의 엄마가 될 메리. How many baby? 메리는 의료봉사단과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하는데요. For my check-up for my baby. 가 나 pong mag-try na magpa-check-up dito sa Jeju Medical. Kung saan mga Koreano yung mga magtitingin at alam naming magaling kayong magtingin. First baby? No, but third. Third baby? Yes. But every time that the Jeju Medical went here in Santa Maria, she is always here. So it's her third time, yes ma'am? Third time going here every time the Jeju was here.
세 아이를 모두 의료봉사단에서 미리 만나본 메리. 그 행복한 기억에 이번에도 의료봉사단을 찾았는데요. 그런데 복부 초음파를 보던 선생님이 갑자기 질식 초음파를 해보자고 하십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산부인과 쪽 영상은 저 위치가 깊이 있기 때문에 임신 한 3개월까지는 질식 초음파, 부인과 질환도 다 질식 초음파. 그리고 3개월 지난 다음에는 이제 그 자궁의 골반 위쪽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복부로 보는 게 더 잘 좋고요. 그래서 서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산타마리아 씨의 임산부들은 산부인과 진료를 들어오면 꼭 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초음파 사진 찍기입니다. 산모들이 초음파를 보긴 보는데 이게 이제 무슨 뭐를 의미하는지 단지 이제 아기 위치와 그 심장이 뛰는지 그 정도만 보고 마는데 우리가 이제 자세히 부위도 가르쳐 주고 그 얼굴 그 형태라든지 이런 걸 다 이렇게 한 면에 볼 수 있게 잡아줬을 때 그 사람들은 자기 애를 직접 보는 것처럼 아주 너무나 즐거웠고 애를 직접 보는 그런 체험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5박 6일 일정으로 진행된 필리핀 의료봉사. 3년 반에 본 산타마리아는 오랜 친구처럼 다시 반갑게 맞아줬는데요. 진료 인원 약 1,500명. 우리라는 단어 아래 함께 웃음을 나눌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3년 전 단원들이 열성껏 진정성 있게 봉사활동을 진행해서 특별자치도 의사회장으로서 굉장히 뿌듯하고 우리 단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환자들을 못 봐드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고 앞으로 이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한테 어떤 큰 도움이 될까라고 저도 약간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이게 희망이고 정말 행복감이라고라는 표현을 전해 들었습니다. 아무튼 저도 오늘 이번에 굉장히 기분 좋게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조금은 더 준비를 해와야 될 걸 그런 아쉬움이 항상 있어요. 이번에도 여러 가지 이제 뭐 약품이나 장비 같은 게 저거를 더 챙겨 왔어야 됐는데 그런 아쉬움이 계속 남아 있고 앞으로 하여튼 하나하나 다 개선해서 하여튼 준비를 더 철저히 해서 이제 오겠습니다. 또 내년에도 꼭 와서 또 한번 더 혜택을 주고 싶은 마음이 커졌던 것 같습니다. 정말 1분 1분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내년 내후년을 또 기약을 하면서 또 그때 다시 여기 와서 다시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여기 남겨진 환자분들한테 약속을 하고 너무 보람이 많이 느낀다고 이런 기회가 내년에 생기면 우리 꼭 오자고 그렇게 다짐을 했었습니다. 우리도 같이 웃음을 나눌 수 있는 2박 3일 동안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23년도도 많은 해프닝이 있었지만 또 잘 마무리된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느끼며 구호 하나로 마치겠습니다. 빌봉 필승! 우리 다시 산타마리아 함께하는 날까지 2023년을 추억하겠습니다.